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선우입니다. 오늘 이 총 리뷰는 아미 아마먼트의 STI-VDC-P-R604 모델입니다. STI라고 알지? 2011 시리즈로 유명하잖아요. 이 제품의 제품명이 VDC-P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고 STI 인터내셔널에서 제작한 DVC 시리즈 중에 옴니 모델을 제안한 제품인데 저가형 제품 중에서는 USPSA나 IPSC처럼 슈팅 매치를 위한 제품을 제안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DVC가 뭐예요? Diligencia Vis Celeritas. 아, 그냥 영어로 Accuracy Power Speed의 약자래. 이 제품도 마감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른 아미사의 제품들보단 마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표면 처리는 아노다이징이 아니라 도장으로 마감돼 있어. 도장으로 처리한 건 열 처리만 잘 돼 있으면 피막이 오래 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서리부터 마모가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제조사에서 홍보하는 이 제품의 특징은 풀메탈, RMR 옵틱 장착 마운트, 빠른 블로우백 스피드, 하이카파 탄창 호환, 하이사이트, 그립 텍스처, 그리고 언더레일을 재현했다고 해. 뭐 사실 요즘 기준으로는 뭐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하이카파류 제품에서 옵틱 플레이트를 기본 제공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럼 RMR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아, 닥터 사이즈도 장착할 수 있도록 구멍이 두 가지로 뚫려있어. 그리고 마운트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장착이 돼서 고정성은 확실한 것 같아. 그럼 튜닝 내역을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은 구독자분이 소소하게 튜닝을 해두셨다고 하는데 메이플 리프 디셉티콘 후폭 고무, AAP-01용 정밀 바렐. 아, 이게 칼라 파트까지 이너 바렐이 나와있던 게 AAP 정밀 바렐을 사용해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트리거에 나사를 넣어서 트리거 간격 조정을 했다고 해. 그리고 트리거 간격 조정은 1911이나 2011 모델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세팅만 잘하면 트리거감이 정말 좋아져. 이 제품도 물론 세팅된 상태지만 순정 상태에서도 트리거가 유격 없이 깔끔하게 작동되는 것 같아. 글록은 트리거 리셋될 때 감각이 선명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역시 트리거는 1911 계열이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트리거 이동 거리도 짧아서 속사에 좋잖아. 그럼 성능 확인해보시죠. 0점 체크는 거리는 10m, 3발씩 3회를 발사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빌탄은 0.2g탄, 현재 실내 온도는 21.5도, 매거진의 온도는 21.2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351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363g입니다. 가스는 총 12g이 들어갔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0.1도, 매거진의 온도는 21.2도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카운트는 73발까지 되어 있지만 60발 이후부터는 킥이 많이 약해져서 정상 작동 범위는 6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탄창 크기에 비해서는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기본 분해는 일반 콜트류하고 동일한데 컴펜세이터가 나사식으로 조립되어 있어서 이걸 먼저 돌려서 빼야 돼. 일반적으로 컴펜을 돌리지만 이건 반대로 아웃바렐을 돌려서 빼는 방식이야. 일반적인 112랑은 분해가 조금 다르네요. 별다른 도구 없이 분해 조립이 가능한 건 좋지만 아웃바렐을 고정시키는 다른 부품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웃바렐이 조금이라도 풀려있으면 컴펜세이터가 흔들려서 지탄이 아주 안 좋아져. 이건 이런 오링 하나를 끼워서 고정해주면 진동에도 풀리지 않고 지탄도 올릴 수 있거든. 아니 오링 하나로 지탄이 올라간다고? 뭐 볼래? 튀는 탄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그루핑이 더 모여있네요. 이 정도면 매체에서도 쓸만하겠다. 그런데 이 총은 보이는 것과 달리 최대 단점이 가스 효율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래도 매치를 할 때 한번 충전하면 두 탄창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이 조금 무른감이 있어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릴 때 약하게 걸리면 슬라이드 홈이 잘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히 사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디자인은 내 취향은 아니야. 내 취향이야. 노바에서 하이엔드 제품으로 나온 스타카토를 만들려면 880불이기 때문에 DVC 옴니 모델을 저렴하게 써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성능은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하이카파 매거진이 있으면 위나 마루이 둘 다 호환되기 때문에 그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집탄이나 튜닝도 개선의 여지가 좀 있고요. 물론 추가 금액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추가 금액이 얼마까지 드느냐가 문제인 거지. 오늘은 액션 암마먼트사의 STI DVC-P R604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가의 제품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 모델을 저렴한 금액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마루의 하이카파용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 판매가 116불 선이고요. 일반적인 하이카파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하긴 하지만 작동 트러블도 한 번도 없었고 튜닝을 통해 매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 하고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뭐야 진짜 사게? 좀만 생각해보고.